천천히 걸어갑시다. 낙기가 어디가 있냐? 낙기가 저 강가에 가서 있지. 여기 못 갔다. 상동이 형제, 오늘도 함께시네요. 어, 이 고자 한번 파봐. 이리 와봐. 낙기. 내가 있다고? 형님이 지목하신 자리를 동생이 넘겨받으셨는데. 당신은 못 파냐? 나는 이제 파봐요. 기가 막히게 판다고. 아따, 큰 놈 나오네. 내가 신게 1토? 그래, 어디 가. 형님이 발견하고 동생이 파올린 낙지.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래. 내가 봐가지고 팔아 했지. 파도 보더니 제 이고자로 들어가고 팠는데. 그래, 조금만 있어서 나왔어, 그런데.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좋은 게 팔아겠지. 발견한 사람 공이건 파올린 사람 공이건 어쨌거나 낙지 한 마리에 신이 나는 쌍둥이 들이십니다. 잡았다. 잡았다. 야, 낙지 좋다. 내가 선생은 선생이다. 나도 한 마리 잡았어. 60년 경력의 낙지잡이 고수님들, 오늘 실력발이 제대로입니다. 그런데 저 말뚝이 있는가? 거기서도 물이 빠딱빠뚱. 아, 저 낙지 있구나. 가만히 가면 틀림없어. 그래서 다 그것이 예술이야. 예술이라 자부하는 낙지잡이. 이렇게 함께이니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 쌍둥이 형제의 오늘 수확이 두둑합니다. 여기 낙기 파고 좀 받으시오. 아따, 못, 아따. 못했네. 아, 이렇게 좋은 낙기 파놓고. 그래서 조 사장님이 내가 갖다 갓 파온 파야. 낙지는 숨 끊기기 전에 얼른 팔아내야 합니다. 아세. 8cm. 8cm. 네. 열쇠. 우리 일단 하고 또 10마리 팠어, 10마리. 그래, 10마리야, 니가. 그렇지. 아니, 나보다 덜 파놓고 또 열 마리 팠다는 건데. 그랬을까? 응? 돈 더 받으려고야. 13마리 팠거든. 네. 이제 내가 3,000원이면 39,000원이요. 네. 이렇게 1,000원 더 해가지고, 네. 1,000원 음료도 사잡수라 하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얼마요? 아따, 대수게 뭘까? 2만 원. 그래요? 더도 덜도 없이 수입을 딱 반으로 나누고 형제가 의좋게 돌아가십니다. 혼술 잘 돼? 땡볕 아래 온종일 작업을 하셨으니 온몸은 그야말로 땀 범벅입니다. 가만 있어, 내가 닦고 줄게. 아니, 형님. 자. 아니, 난 안 올라올게. 나. 아, 예. 아니, 안 할게. 아니, 없죠? 머리나 움직이지 말어. 뭘빵 치킨을 말어. 누가 머리까지 있나? 그만, 그만. 뭐가 저리도 재미나실까요? 개구쟁이 소년 같은 두 분입니다. 야. 하나 가지고 쓰게. 몇 개를 갖다 쓰라 해. 아, 머리다 그렇고 치킨을 벌어. 네, 내 닦고 줄게. 고된 작업 뒤에 한바탕 물장난. 한결 시원해진 오후입니다. 홍쌍수, 홍쌍섭, 쌍둥이 할아버지. 낙지 판 파갖고 갯벌에서 일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한 30년 됐어. 한날 한시 한 뱃속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쌍섭, 쌍수, 그렇게 해야 돼. 두쌍. 둘이라 해서 두쌍. 1분 차이네. 1분. 또 1분, 나는 1분이란 게 또 자기는
2분이라고 뭐냐, 뭐, 아, 2분. 뭐냐, 2분이랑 이렇게 1분이라고 이겨놓고, 인자 또. 네. 아, 1분, 2분은 됐을 것이오. 1분에 나, 얼른 만났지. 그렇지. 그러니까, 할머니 말 들으니까 상당히 오래 있다 나더라고, 뭐, 이 동생은. 그래가지고. 다 괴롭고. 이제, 다 처음 일이니까 쌍둥이한테, 요것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 동생을 던져버리더라고, 뭐. 빙겨버렸어. 그래도 병이 있으니까 살았어. 살았어. 그런데 형님 쌍수 할아버지 멋에 살고 멋에 죽는 마을 최고의 멋쟁입니다. 외출 준비만도 한나절씩 걸리죠. 아따 우리 형님 더럽건 느릴까. 통이 크네. 통이 그러면 커야지. 그러면 거시기 저 짭비대학고 생이라고 나이 먹었고. 아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사람 그렇게 입고 내린다 해도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듣네.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듯 할아버지들의 일평생 교통수단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시는 형님과 자전거만 고집하시는 아우님. 형님 생각엔 카리스마가 중요한데 동생 생각엔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한 게 제일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쌍수 할아버지가 바람을 가리며 속력을 내시네요. 하지만 동생 쌍섭 할아버지는 저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형님이 먼저 도착하신 곳은 읍내의 한 이발관. 염색이 다 빠져 내내 마음에 걸리셨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동생이 뒤따라오셨네요. 아, 또 우리 형님 멋있게 부르네. 하지만 형님은 아무 대꾸가 없으십니다. 염색 받는 사람도 집중에 집중, 정신 통일을 해야 합니다. 형님 이발하고 해제 나오시오. 안 들어와요. 그 맛있는 거 사 먹고 가게라. 밥이랑, 어? 그러게? 그래, 갈랍니다. 네. 순서를 기다리시나 싶었는데, 그대로 이발소를 나서시는 동생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도착하신 곳은 또 다른 이발소입니다. 어, 이발 왔네. 아, 다 더운데 날. 자전차 타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사실 형님의 헤어스타일은 영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여기가 동생 할아버지의 단골 이발소라고 하네요. 다 틀리게 내 마음 맞은 데가 있고 우리 형님 마음 맞은 데 있고 나는 거기서 안 해. 그거 10년간 여기서지 계속. 아 이발하실 게 통과 같다고 얼굴이 예쁜 얼굴이다. 더 예뻐. 그 말 들은 게 더 좋네. 아 멋있다. 맞죠 그래. 흡족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가더라고. 건강하십시오. 예. 아이고, 그래. 잘 있어. 이바로 가서. 각자 이바로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 엄마. 어디서 이발했는가? 아유, 우주 고장 장사 하고 왔어. 예.